2019년 봄이 막 시작되던 무렵 한 사업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풍토풍진이 금수저로 살아내려는 환영합니다. 저희가 무슨 힘이 있어도 막습니까? 아무리 소리는 외환이 처음 올 뿐이잖아요. 이제 찬성으로 공정 운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하던 마을을 흔들어 놓은 양수발전소 유치,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규 건설 사업이 들어설 때마다 겪는 일이 바로 갈등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홍천 양수발전소도 찬성과 반대 입장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 중인데요. 누군가에겐 지역 회생을 위한 장밋빛 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악몽이 된 일. 좋은 해답은 좋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시사큐. 오늘은 양수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로 하면서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 계획이 수립됐는데요. 양수발전이란 물을 아래로 떨어뜨려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소와는 다릅니다. 양수발전은 전력 수요가 낮은 야간에 심야전기로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끌어올려 저장한 후 전력 소비가 많은 낮 시간에 저장한 물을 떨어뜨려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인데요. 홍천의 경우 화촌면 풍천 1, 2 마을 일대가 하부댐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이곳의 일부가 수몰되게 된 것입니다. 양수발전소 유치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환경을 생각하면 백해무익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특히 홍천 풍천 일대 산림 중 27%가량이 잣나무 군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마을에서 그 잣을 채취하면 그거를 다 모아서 가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3대째 이 일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이게 농사도 업이잖아요. 농업에 속하지만 업인데 장사를 하는 건데 그 관에 이렇게 눈에 보이게 그 반대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저 하나는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동네 자체가 나름대로 그냥 뺏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 당시 이광용 씨가 과격하게 의사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생업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을 대부분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할아버지 때부터 잣농사를 업으로 삼아왔다고 하는데요. 3대에 걸쳐 갖고 온 삶의 터전이 물에 잠겨버리는 것은 아닐까. 당장 내일 다가올 일처럼 불안합니다. 여기 또 다른 이유로 불안해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양수발전소가 들어오면 정든 집을 두고 떠나야만 하는 김옥배 어르신. 하루아침에 수몰 예정지 이주민 신세가 되어 앞날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농사도 짓고 저 산도 그냥 두 개 세 개 높은 산을 넘어댕기면 그때는 잣나무가 이렇게 조그마니까 나물이 많아졌어요. 약초도 많고 그래가지고서 나무를 뜯어서 저 배자루 큰 걸로다가 그냥 손톱이 안 들어가게 그냥 눌러 담아가지고서 그냥 봉돌로 담아서 한 자루씩 해서 어깨에다 지고 내려와서 팔아가지고 애들 통학금 끊어주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산에 기대어 나물과 약초를 채취하며 자식들 시집 장가까지 들인 정든 고향 땅입니다. 남은 생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요. 우린 보상받을 것도 없어요. 땅 60평에 보상이 뭐 얼마나 나와요. 보상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자식 집으로 가셔야겠어요, 어머니. 만약에 땜이 들어서면 자식들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수집도 맘 놓고 가 있어 집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유치를 희망하는 입장들은 어떨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양수발전소가 건립되면 얻게 될 이익이 많다는 계산인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입니다. 경제적 면이라든가 또 저희가 그 일자리 창출 또 인구 증가 뭐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또 그게 됨으로써 저희는 그 수도권에서 50분에서 지금 1시간 거리란 말이죠. 홍천까지는.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보다는 이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유치가 된다면 홍천에는 아주 큰 그 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양수발전소 유치 시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1년 건설 기간 동안 투입되는 예산은 무려 1조 원. 이 가운데 지역에 쓰이는 돈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건립 이후 일자리 창출, 관광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효과가 산출됩니다. 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이행돼야 할 사업이라 주장하는 주민들도 있는데요. 3번에 이런 찬성하고 숨을 지역에서 3번에 이런 반대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기는 아무 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노고령화 돼가지 먹고 살 게 없지.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래도 이런 게 해갖고 관광가 된다 그러면 뭐 여기는 지점 보상은 그래 충분히 해준다 그러니까 어찌게 될까요. 뭐 하겠어요 어차피. 보상 끝나고 말하면 5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가려면. 그러면 나이 먹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시세보다는 더 주겠지. 양수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된 홍천군 풍천 1, 2와 1, 2 마을. 주민들 간의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데는 갈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한 지자체 행보가 한몫을 거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홍천군이 애초에는 유치를 포기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요? 의회에서 의장이 우리한테 문서로 적게 해준 거 있어요. 그 1조 원이 넘는 돈이 홍천군에 투입돼서 아쉽기는 하지만 주민이 원한다니까 군에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고 여유를 넘기면서 우리한테 회신을 줘가지고 그 군 의회에서 온 문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군에 제출한 반대 의사를 받아들여 홍천군과 의회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인데요. 양수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신규 후보지를 선정해 지자체에 전달된 후 해당 시군과 의회 등에 유치 희망 의사를 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피해 지역 주역민들이 제일 중요한 건데 피해 지역의 주민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팔고 가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남아있을 사람이 피해 지역 주민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협의도 없이 전혀 다른 그런 그 주민들을 맡아놓고 많은 사람들을 맡아놓고 그냥 일방적 통행이라는 건 저희 마을로서는 정말 인정할 수 없고 지금도 그 분개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60여 분 정도 우리 군청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원하지 않으시면 그 뭐 과연 그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 주민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스러웠고 그런 과정에서 찬성하는 의견들도 또 존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찬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결정 여부는 의회로 넘겨져 지역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의견에 힘이 실렸습니다. 양수발전소 건설부지 유치 신청 동의안은 전체 찬성으로 홍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홍천 양수발전소 건립사업은 군의 손을 떠나 한국수력원자력으로 결정권이 넘겨졌습니다.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포천, 경북 봉화, 충북 영동 이 네 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6월 중순까지 이 가운데 세 곳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건설된 양양 양수발전소가 있죠. 과연 이곳은 유치 당시 별다른 갈등이 없었을까요? 또 지금의 모습은 어떨지 제작진이 직접 찾았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옆으로 호수를 끼고 있는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이 바로 양양 양수발전소 하부댐이 위치해 있는 영덕리입니다. 하부댐인 영덕리와 인제군 진동리 상부댐을 연결하는 공사가 120개월 만에 끝나고 2006년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동양 최대 낙차, 국내 최대 규모 등 다양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양 양수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홍보전시관도 함께 개관이 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과 연계해 관광 자원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양양 양수발전소와 홍보관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연간 12억 원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보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지금까지 지역에 쓰인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 공공시설 증대, 마을 사업 등에 연간 297억 원가량의 지원금이 제공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간 10만 명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은 설악산과 동해안을 방문하시는 분들이고요. 특히 봄, 가을 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여행단 그리고 여름철에는 가족 피서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양양 양수발전소 건립으로 양양군 서면 영덕리 마을도 일부가 수몰 피해를 입었는데요. 터전을 옮겨 이주단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어떨까요? 한별마을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10여 가구가 한 단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 건립 전과 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은 이렇게 농경지가 평야지가 아니고 이렇게 계단식 논밭이었기 때문에 일하는 그 조건은 사실 안 좋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만약 농사를 짓는다면은 이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그 농사를 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도 계세요. 지금 땜이 안 됐다면 아, 내가 저 농사를 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또 지금 과거에 그 살던 것이 터전이 없어지니까 좀 이렇게 서운해하는 마음 그런 생각도 있겠죠. 발전소가 세워지고 저수지가 조성되면서 각각의 장단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제 그 철탑은 사실 흉물스럽습니다. 이게 앞뒤로 보면 다 철탑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인체에 어떤 뭐 살아가는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내가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모든 나무가 이렇게 좀 실려 있습니다. 여기 대는 게 주변에 보면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바람이 이게 방풍목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불어서 아까 할머니 말씀하시듯이 겨울에도 추운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체감하죠. 그래서 바람이 좀 더 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점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서고 시간이 점차 지난 후 좋고 나쁨의 기준이 확실해진 주민도 있었는데요. 여기 나쁜 거지 딱 하나가 있어요. 겨울엔 추운 못 피겠어요. 여기가. 바람이 세가지고 이 강이 옆에 있으니까 아, 강바람 때문에 네, 아, 겨울은 참 날씨가 춥고 또 한 가지 좋은 건 여름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모기 같은 게 없어 좋고 그냥 한 가지 좋고 한 가지 나쁘고 그런 식이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그 안에서 발전소 지금 청소하러 다니고 있어요. 계속 그 취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다현재가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잠잠한 수면 속에 거친 바다가 숨어있는 것처럼 지금은 여느 마을처럼 평온해 보이지만 건립 이후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부댐 아래로 흐르던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인데요. 댐 건설에 따른 수질 오염은 물론이거니와 물길이 막히면서 모래가 사라진 하천에는 더 이상 관광객들이 찾지 않았습니다.
향수발전소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하류 지역에서 생태계 변화라든지 또는 수질 오염 그리고 모래가 많이 쓸려 내려갑니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 댐 하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죠. 수질 오염을 지적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한수원 측에서는 박창근 교수에게 학술 연구 용역을 위탁하고 2007년부터 2년간 양양 양수댐 수질 개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당초 댐을 만들 때는 그 생태계라든지 수질 이런 것들이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를 했던가 봅니다. 댐이 만들어지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댐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생태계가 변화가 되고 수질도 악화되는 것은 명약관한 문제다. 그런 것들을 먼저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죠. 그 설명을 하니까 주민들이 아니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주민들한테 할 때는 댐이 만들어지더라도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이 큰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생태계가 많이 훼손되고 수질이 악화되고 수질 개선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주민협의회 전문가를 구성해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박 교수는 주민들과 일본 현장 조사까지 나서며 개선 방안을 찾았는데요. 인공홍수를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댐에 물 가득 놨다가 숨을 열면 인공홍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래들이 이제 쓸려 내려가겠죠. 쓸려 내려가면서 댐 하류 지역에 모래 공급도 되고 그리고 돌 사이에 쌓여있던 이끼들, 이끼들도 이 모래가 지나가면서 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하류 지역에 이끼라든지 이끼를 제거하고 다음에 모래를 공급하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수질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몇 번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년 하는 걸로 당시 서로 합의를 한 거죠. 수질 개선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도입해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원활하지 못했던 소통의 문제. 양양 양수발전소 가동이 멈추는 그날까지 긴밀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은 약 1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냐, 산림과 삶의 터전을 지켜낼 것이냐. 이 사이에서 냉철한 시각을 갖고 판단해야 후회 없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